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파트, 바로 파트 7입니다. 문제용은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지문에 나오는 줄거리들, 그 스토리들 있죠? 쫙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답까지 가는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일일이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역시 지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디를 볼 것인가? 또 어디를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들 있죠? 어떻게 구분하는지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그 다음에 지문 속에 있는 근거 그리고 정답들을 색깔별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이 단순히 한눈에 띄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험장 가셨을 때는 이것들의 패턴들이 분명히 떠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역시 뭐니뭐니도 중요한 건 어휘겠죠? 어휘들도요, 지문별로 중요한 어휘들만 아주 어렵게 어렵게 모아서 정리해서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트 7 600, 700 독해를 맡고 있는 광토요 갈래시 박효준 강사였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